여러 가지 하시네요. 네. 어학연수로 필리핀 세부를 갔었어요. 네, 시장 조사로 이제 들어갔죠. 제일 난관이 이제 그 점포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낭은 도로도 쾌적하고 차들도 많지 않고 2주 만에 가게를 계약하고 나갔어요. 아, 예, 그렇죠. 수익면은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인건비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완전 세게 맞았어요, 뒤통수를.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성로라는 곳에 왔어요, 북성로. 여기는 지금 베트남 다낭인데, 베트남 다낭 살면서 한국 음식들이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냉면도 팔고, 비빔냉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불고기나 찜갈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프랜차이즈점 여러 가지 갖고 계시고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음식들도 좀 맛을 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낭의 냉면 전문점 북성로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냉면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준비 중에 냉면이라는 메뉴를 뭐 정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냉면이랑 돈가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냉면 맛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가사키 짬뽕이고요. 그 다음에 물냉면, 비빔냉면, 또 저 돈가스 김치찜이라고 제가 이제 찌개 좀. 비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한 육수하고 같이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냉도 먹고 물냉면 맛도 볼 수 있으니까 비빔냉면을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돈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김치찜 돈가스를 주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갓 튀겨낸 그런 비주얼을 보지는 못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돈가스, 그러니까 빵가루를 식빵을 구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빵가루를 갈아서 무쳐내기 때문에 식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건식 빵가루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갈기 때문에 빵가루 그 씹을 때 그 느낌도 되게 좋고요. 돈가스 등심 같은 경우는 현지 업체에서 뭐 좀 퀄리티 좋은 거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본 육가공업체 통해서 봤는데 진짜 여기서는 저 일본 현지 느낌으로 비계도 살짝 붙어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매장에 냉면하고 돈가스가 주 메뉴인데 겨울에 좀 보완할 메뉴를 찾다가 우동은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나가사키 짬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처음에 조금 계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국물이 얼큰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나서 손님들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낭도 더운 나라지만 우기 때 조금 쌀쌀한 게 좀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때를 노려가지고 나가사키를 조금 일찍 출시했는데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다낭에서요. 예. 불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렇게 해서 한 접시 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냉면 하나만 먹기에는 남자나 뭐 이렇게 드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곁들여 뭐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불고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을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인 것 같아요. 네, 뭐 촬영한다고 좀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먹어보시는 맛 진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성로라는 그 레스토랑 사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성로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식당을 현재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맥공동가스와 냉면이라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세 곳하고요. 그리고 가맹점들 일곱 곳. 총 10개 이제 그 돈가스와 냉면 집을 하고 있고요. 비빔국수집, 그리고 샤브 칼국수집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네요. 네. 혹시 그러면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데 네. 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혹시? 이 외식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2007년도에 어학연수로 필리핀 세부를 갔었어요. 그래서 세부에서 한 1년 정도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마다 한두 번씩은 여행 삼아 세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관광으로 갔죠. 네. 놀러 이제 예전에 이제 지냈던 그 향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두 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되겠다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근래 이제 뭐 한국 쪽에 이제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임금비 높아지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 한번 펼쳐보자 싶어서 작년 11월에 필리핀 세부를 이제 시장 조사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시장 조사라고 하면 네, 네. 어떤 부분을 만약에 하시는 분한테 어떤 거를 조사하시는지 시장 조사라고 하면 제가 직접 장사를 하려면은 뭐 식자재라든지 월세가 어떻고 상권이 어떻고 네. 뭐 이런 거 식자재도 뭐 배송을 어떻게 받고 이런 거를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들어갔는데 제일 난관이 이제 그 점포 구하는 거였어요. 명의 문제 때문에 좀 명의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것도 풀어나갈 수 있어요. 뭐 현지인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해외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명의로 이제 들어가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희가 그 어려웠던 점이 상권은 이제 몇 군데 골라놨는데 그건 점포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필리핀은 오픈을 하나 해놓으면 그게 계속 가요. 어떻게 장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폐업하는 거를 제가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아얄라 내에서도 뭐 진짜 한두 곳 정도 네. 바뀌는 거 그 정도 외에는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사가 또 잘 돼요. 또 보면. 네. 예. 그래서 구하다가 한 가지 점포를 봤는데 평수가 한국 평수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네. 임대료가 250, 300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과는 다르게 매해 10%씩 에스컬레이션이라고 10%씩 월세를 이제 증가시키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점포 임대를 계약을 할 때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뭐 4년차 5년차 되면은 그게 250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뭐 300, 400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는 음식이 단가가 비싼 거면 괜찮은데 뭐 6천원 한국에서 6천원 7천원짜리 하는 뭐 냉면 돈가스 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임대료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제일 잘 알고 있는 필리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작년 6월 달에 제가 와이프랑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오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왔는데 필리핀하고는 다르게 또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네. 호치민하노이는 필리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좀 그런데 다낭은 도로도 쾌적하고 차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너무 한국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미지도 남아가지고 필리핀 못 갔는 거를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럼 다낭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서 다낭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왔는데 2주 만에 가게를 계약하고 나갔어요. 예, 좋은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낭에서 한국에서 하는 거에서 그 외국에서 오픈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완전 뭐 처음부터 다 어려웠죠. 왜냐하면 뭐 여기 알고 있는 분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고작 일주일 작년에 이제 여행 왔는 게 다였고 심지어 저희가 그 다낭에서는 이틀 묵었고 호이안에서 5일을 그냥 푹 쉬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탁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한국인 동네를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이제 숙소를 잡고 그때 같이 이제 하려고 한 친구랑 둘이서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뭐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죠. 그러다가 컨설팅 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이런 조언 듣고 또 교민사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당 주인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어 듣고 하다가, 근데 참 고마웠던 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할 때 주위에 계시는 그 한국 교민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뭐 궁금한 것들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저희는 이제 뭐 현지인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을 내서 해외 외투 법인. 그래서 저희 제 명의로 대표, 제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친구가 이사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100% 이제 외국인 투자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수수료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걸려서 만든 것 같아요, 법인을.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베트남 말을 알아듣고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를 이제 컨택해가지고 진행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통하면 비용이 좀 비싸거나? 비용도 그렇죠. 뭐 조금씩 이제 저희가 비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쪽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랑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제가 또 주위에 의뢰가 들어오면 소개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느 정도까지 컨설팅이 들어가는지? 저희는 처음에 보통 그 당시에 올 3월 달에 저희가 알아봤을 때 보통 교민사회에서 법인 이제 수수료, 법인 저 만들어주는 수수료가 2,000불에서 3,000불 사이였어요. 2,000불에서 3,000불 사이였는데 저희가 선택한 데는 1,500불, 1,500불에 해준다고 했는데 뒤에 위생허가하고 할 때 로비가 좀 들어갔대요. 그래서 500불 더 내가지고 저희도 2,000불 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다낭에서 하시게 되면 해외 투자 법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 2,000불에서 3,000불 사이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보시고 여기서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크게 가는 점이라든지 여기서 어려웠던 점, 가게 오픈하기 전에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뭐 십수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기 건물 주인분한테 파트별로 소개를 받아서 인부만 써서 저희가 자재 다 사가지고 와서 거의 저희가 직접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정말 싸게 했습니다. 2층은 도색하고 여기 이제 그 에어컨 설비 때문에 샤시 해가서 이제 유리창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명, 칠, 목공사는 안 했습니다. 제가 목공사 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집주인 하고 이제 얘기 끝에 뭐 색칠 이렇게 할 것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죠.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은 싸게 했습니다. 싸게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견적을 좀 뽑아봤어요. 인테리어 견적을 뽑아봤는데 필리핀은 한국보다 더 비쌌어요. 물론 뭐 저희가 2주 일정으로 두 번 필리핀 현지 조사를 들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짧게 알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보다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좀 늦게 필리핀 같은 경우 빨리 끝내고 하지 않고 그냥 길게 잡아가지고 평균 제 기억으로는 평당 한 150에서 180까지도 굴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싸요. 싸가지고 한국보다는 높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월등히 싸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다낭 현지에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견적을 잘 봐가지고 좀 실리 있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 통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랑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베트남 말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뭐 시장 조사를 다니냐면 일단 한국말 쓰는 매니저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영어 쓰는 친구를
예,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거의 진짜 한 3주 가까이 거의 동고동락하듯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다녔죠. 그러다가 오픈할 때도 이 친구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 친구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 하는 매니저를 구해서 예, 그 친구랑 이제 일을 하게 쭉 하게 됐죠.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 하시려고 하면 그 언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그 통역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예, 너무 비싼지 않은 조건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뭐 진행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겠나. 생각할 때 직원을 구할 때 보통 어떤 여기서는 지인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 직원 구한다던가 예. 뭐 아는 사람 어떻게 통역을 어떤 이유로 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식당에 이제 좀 밥을 아무래도 한식을 먹어야 되니까 좀 친해진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그쪽 사장님 직원 통해서 처음에 이제 구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저처럼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 올려도 되지만 그거는 얼굴 대면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감도 안 가고 하니까 직접 현지 조사 오셨을 때 식당 한국 분하고 이제 친분을 좀 맺어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예. 네, 식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운 분 없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에 사입 문자를 넣고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하면 그 다음날 배송이 바로 와요. 아,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모르니까 정말 무식하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서 20분 걸리는 그 메가마트까지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매일 그 진짜 짐 많을 때는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뒤에 짊어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장을 봐왔었는데 한 10일 정도 하고 있는데 주방 직원이 주문해도 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됐는데 예.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완전하게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되는 거예요. 배송이 야채 별로 다 되고요. 그리고 한국 공산품은 어차피 한국 마트에서 다 해주고요. 그 외에 또 베트남 뭐 저 다른 것들 공산품들은 뭐 메가마트 같은 데에서 전화 주문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식당 하시려고 하는 분은 오픈 하셔가지고 좀 성실하다 싶은 그 직원을 한 명 찍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한테 일임을 하세요. 실장으로 앉히고 월급 조금만 더 챙겨주시고 주문 같은 거 이렇게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체크하는 거 하고 가르쳐 주면 내가 월급을 조금 더 챙겨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거예요. 예. 그 한국에서 운영하는 거랑 여기서 운영하는 거랑 수익 면에서는 어떤가요? 수익 면은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한 10분의 1 차이니까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지금 판반동 제가 장사하고 네. 있는 한인들 모여있는 판반동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오시는 분들은 보시면 임대료가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도 한 층에 한 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저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베트남은 건물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층 30평에 월세를 200만 원, 한국도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어요. 4천만 동. 이것도 이제 한국인들이 오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어차피 뭐 요즘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칸이 200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2층, 3층도 있고 2층에 뭐 단체석도 만들 수 있고 그 단체석 외에 저희가 또 2층에 방 하나, 3층에 방 두 개를 있으니까 방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숙소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 어차피 또 밖에서 방을 잡으면 여기 또 판반동에서 지낼만 400불, 500불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따지면 월세가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베트남에서 만약에 장사를 하게 되면 조금 뭔가 장점이 있나요? 아, 야채값 싸요. 야채값 싸고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인건비죠. 이 친구들 저희 한국 식당들이 네. 이제 월급 책정하기로는 한 달에 5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식당에 7명을 저 고용하고 있거든요. 7명 중에 매니저 월급이 뭐 900만 동이고 그런데 그거 다 포함해서 밥값하고 다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270만 원 정도면은 다 월급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한국은 저희 이 정도 규모의 가게를 하면은 5명 정도의 직원을 네,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5명이면 적게 잡아도 한 1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많이 싸죠. 예. 네, 그거를 해도 예. 한국에서 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아 맞습니다. 예. 현지인들 상대로 하면은 베트남은 물가가 워낙 싸니까 네. 아마 메뉴 하나당 가격이 한국도 3000원 이상 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데 바꿔서 관광객들이나 뭐 한국 교민들 상대로 하면 한국 음식 가격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네.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다낭도 한국 교민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예,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부터는 뭐 현지인하고 관광객들 상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인력 쪽에서 그러니까 주방 직원이나 홀 직원 쓸 때 이제 뭐 에피소드들인데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 실내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주방에 하나 카운터에 하나 홀에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식재료에 이제 손을 조금씩 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그냥 한 명 보냈어요. 해고를 하고 하니까 이 친구들도 좀 경각심이 있었겠죠. 네. 예. 안 하고 그러는데 또 홀에서 한번 매출 취소를 해가지고 예, 한 두 달 가까이 이 친구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일 믿었었거든요. 예, 남자 직원이었는데 호텔에서 근무를 네. 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뛰는 친구였는데 행동도 되게 바르게 하고 완전 한국 사람처럼 네. 예의 바른 친구였어. 그런데 완전 세게 맞았죠, 뒤통수를. 예. 그 친구가 그 주방 직원 한 명하고 짜고 둘이서 이제 매출 취소를 해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피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저희가 이제 포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취소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예. 처음에는 뭐 메뉴 한 두 개짜리가 취소되고 막 하루에 한두 건씩 취소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메뉴 뭐 단체 손님들 있고 이런 거 빠지고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저희가 이제 취소하는 걸 이제 확인하고 포스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픈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예. 여기 이제 하시면서 이제 다른 것도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제가 한국에서 샤브 칼국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판반동 한국 교민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가게를 지금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12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 뭐 한 두 달 정도 이제 하고 난 뒤 자리가 조금 잡히면 이제 교민 상대 장사는 이제 네. 예, 그만할 거고 한시장 쪽에 가서 이제 관광객 그리고 현지인들 상대로 장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베트남 현지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는데 되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기인 한식을 들고 와서 일단 한국인들 상대로 좀 장사를 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공부도 하고 현지인들 성향도 좀 알아가고 해가지고 그 뒤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샤브 칼국수 집 오픈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말들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시작하기 전에 기가 너무 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거기서 이제 듣고 들은 걸로 판단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마음 먹었으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낭 와가지고 2주 일정으로 와가 그냥 가게 계약 바로 하고 갔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판반동이라는 동네니까 여기서 하기에는 괜찮겠다 싶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 갔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데. 판반동은 요즘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보기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뭐 다낭 도깨비나 이런 데 저희 가게 뭐 후기 보고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좀 적극적이라서 뭐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코스도 또 말씀드리고 맛집도 좀 더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